물가 오른 거 가장 빨리 느끼는 분들이 아마도 마트 가서 장을 보는 주부들이 아닐까 싶은데요. 그래서 장바구니 물가라는 말도 나온 거겠죠. 내 월급 빼고 다 올랐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요즘 마트 가기가 무섭습니다. 정육 코너 앞에서는 소비자들이 이 랩핑된 고기를 특히나 1년 새 30%나 오른 삼겹살을 들었다, 놨다 하기를 수차례. 결국 내려놓고 그래도 인상폭이 좀 덜하고 상대적으로 저렴한 닭고기를 바구니에 담습니다. 어제 한국은행이 발표한 5월 소비자 동향 조사에 따르면 이달 기대 인플레이션율은 3.3%로 2012년 10월 이후 9년 7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향후 1년간 물가 전망을 보여주는 기대 인플레이션은 물가 상승을 장기간 끌고 가는 주된 요인이 되는데, 이렇게 되면 월급이 오른다 해도 물가가 임금 인상을 앞질러 나가 결국 소비자들은 지갑을 닫을 수밖에 없겠죠. 자, 이런 요즘의 우리 일상과 심리는 소비 지출 전망, 또 현재의 생활 형편, 향후 생활 형편, 가계 수입 전망 CSI와 함께 또 소비자 심리 지수 CCSI 등 각종 데이터에 그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이에 한국은행은 내일 기준금리 인상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증권가에서는 빅스텝보다 연속 금리 인상의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시장의 충격은 제한적일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한편 시장에서는 외국인들이 우리 기업들 주식을 들었다 놨다 하고 있는데요. 자, 오늘 양시장에서 여전히 매도 중이지만 최근 수급은 삼성전자와 LG에너지솔루션을 중심으로 매도 규모 점차 줄이는 등 다시 대형주 위주로 매수 움직임도 포착되고 있습니다. 자, 또한 대중관세 그 인하 소식과 미국 경기지표 둔화, 또 22 유럽중앙은행 그 금리 인상에 따른 유로화 강세 등이 요 며칠 글로벌 달러 약세 분위기를 만들어가고 있어서 이 외국인의 수급 반전에 있어서는 전조가 아닐지 투심을 다시 한번 들었다 놨다 하고 있습니다.